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삼천포 각산이랍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삼천포 각산에 왔어요. 여기가 따뜻하게 예보상 온도가 따뜻해서 다른 거 안 보고 바람 쐴 겸 해서 겸사겸사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 와본 활공장인데요. 앞쪽에 바다도 보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현진이 나가줘야 되는데. 응? 현진이 나가줘야 되는데. 현진이 누가 있어? 안 하려고. 현진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처음 와보는 이륙장인데 뭐 연휴 이륙장과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경치도 바다도 보이고 경치도 좋고 남쪽이라 따뜻하고 여름에 휴가 겸 이렇게 놀러 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상어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윈디점이요? 무식 그냥 앞뒤 안 보고 나가잖아. 그렇지. 승질이 급해가지고. 쓸만 돼도 뭐. 여기 삼천포 각산은 우리 팀에서는 해마다 오는 곳인데요. 우리가 먼저 나가야 돼. 저는 우리가 먼저 나가.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옛날에 형님들은 여기 매년 대회 때나 뭐가 행사가 있으면은 꼭 이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저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요. 자, 일단 레전드 형님이 글라이더를 먼저 폈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어줘야 돼, 가운데서. 지금 바람이 좋진 않아요. 바람이 약하고 요 이륙장은 좀 릿지 바람이 될 정도로 바람을 좀 불어줘야 좋을 것 같고요. 돼. 그쪽만 높이 들어. 그리고 바람이 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도 돼요. 이쪽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맨 끝에 들고 계신 정용범님. 오늘 저를 보러 비행을 안 하시는데 일부러 나오셨다고 해요. 아까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높이 들어줄게. 제가 저기 정용범님인지 몰랐어요. 얼굴을 오늘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뭐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이제 얼굴도 알고 했으니까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안 잡히면 바로 들어가면 돼. 예. 안 잡히면 안 되는데. 아니, 안 잡힐 리가 있나? 가면은 딱 그 자리인데. 아니, 지금. 아, 이륙이 문제야. 이륙만 되면 돼. 지금 여기서 글라이더를 세우자마자 돌아서 이제 뛰려고 하면은 바로 어느 쪽에서 넘어. 길이에요. 길. 또 차 도로 길. 아, 인도. 좁은 인도라. 아주 바람이 약하면은 약간 무섭습니다. 도약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윈드세가 멈춰 있는 상태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가끔 가다 이제 들어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죽여요. 또 바람이 살짝 들어오고 좋으면 나가고 주로 이제 옆에서 오우씨. 들고 얘기를 해줘야지. 오우. 글라이더 세웠는데 어우 뛰어 못 뛰어요. 지금 바로 날 떨어져요. 바로 찻길이에요. 그 밑에. 도약거리가 없잖아. 그냥 찍으면 되는데. 어우, 여기서 보니까 무섭다 야. 날개는 다 섰어요. 날개는 다 섰는데 이제 압력을 느끼지 못하고 도약을 해야 날개 압을 느낄 수가 있는데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날개를 띄워주지 않는 이상 날개 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망설이고 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망설이고 우물쭈물에다 나가게 되면 밑에 어디 처박히거나 나무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뛰면 되지.
안 망설이고 참. 나가거나 그걸... 망설일 때는 그대로 멈춰라. 좋을 때. 야, 뭐 잔뜩 걸렸다 이거. 또 위에다 올려놓고. 야, 또 펴서 빼, 펴서. 형, 저기. 아, 나갈 사람 없어. 빨리 저기 천천히. 기다렸다. 자, 형님들은 먼저 같은 날 내려왔는데 저희보다 한 3시간 정도 먼저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올해 마지막 날과 그다음에 2023년 새해 다가오는 새해를 이곳에서 일출과 함께 맞이하고 이제 비행까지 이렇게 신년 비행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려오셨는데. 형, 이거 나무가 별로 바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 바람은 별로 안 좋고 줄을 끊어서 나무를 빼. 저는 이제 같이 세 명이서 내려왔는데 이제 당일치기로 계획을 세우고 왔어요. 새해부터 이제 우리 레전드요. 한번 보자. 외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심호흡하고 그거는 핑계고 기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요날만 이렇게 하고 바로 올라가기로 네? 했습니다. 아, 썩은 동화줄보다 낫지. 자, 더미로 이제 바람이 살살 조금 올라오니까 자, 레전드 형님이 하나 둘 셋 해요. 우리가 확 1번 타자로 지금 이륙 준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륙합니다. 그렇지. 자, 이거 세웠고 됐어. 됐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뜹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오. 됐어요. 이야. 쭉 깔았는다. 자, 지금 여기 북서풍 이륙장인데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왼쪽 능선까지 쭉 가가지고 왼쪽 저기서부터 이제 올라가 마지막 거기 예, 그쪽에서 이제 릿지를 잡아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바람이 그 정도로 불진 않아요. 지금 정풍인데? 지금 정풍인데? 바람이 그 정도는 불지 않고 그쪽은 지금 정풍 들어오잖아. 일로. 아직 해가 안 비치기 때문에 그쪽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해가 비치고 이게 정풍인데. 아, 지금 저기 아, 지금 정풍 들어왔어. 지금 여기서 붙여야 된다고 저거보다 가는 게. 쟤는 여기 들어오면 이제 끝이야. 이제 내리는 거야, 저거.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일단 레전드 형님 나갔는데 예, 일단 왼쪽으로 사면을 따라 쭉 탐색하고 다시 오는데 보도가 다 까졌어요. 굉장히 많이 까졌습니다. 4시간 와가지고 4분 비행하고 내리는 거야. 못 잡으면. 저쪽에 내릴 때 많이 있어가지고 좀 낮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밀지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륙을 하면은 저기 아파트 쪽 벌판 쪽으로 바로 가는 게 그래도 확률이 조금 날 것 같아요. 한 사람 보내고.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오, 그래. 올라간다. 그거 잡으면 선수. 올라간다. 와, 너무 좁다. 와, 너무 작다. 안타깝다. 그도 더 까진다. 올라가는 것보다 더 까고. 잘 들어오네. 오, 여기서 들어오네. 바람. 어우. 오, 여기 바람 쏘고 있다. 야. 아, 바람 오늘 바람 20km 분다 그랬어요. 저희 2시에 뜨죠? 아까 저기 레전드 형 못 봤어. 저기 돌면서 터내면서 아 씨발을 썼다. 한시반 예상했는데 2시에 올라간다. 돌려. 그래. 돌려. 빨리 돌려. 그렇지. 계속 돌려. 됐어. 잡았어. 산이 이렇게 오, 까진다. 아니면 그 뒤 저쪽에 철담 밑에 쪽 저 뒤쪽이에요. 철담 이쪽에. 아, 고도가 너무 낮아서 이거 고도만 좀 있으면 그냥 돌리는데. 예. 예 보이잖아. 야, 산 밑으로 올라간 것보다 까진 게 더 많네. 일단 1번 타자 레전드 형님. 예. 착륙 모드입니다. 지금 조금 착륙하게 될 것 같고. 까지는 건 많이 까져. 여기서는 그냥 벌판 아파트 쪽으로 망설이지 말고 쭉 나가서 겉쪽에서 쇼부를 보는 게 네, 지금 오늘 현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연이 없으면 이쪽 질러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파트 이거 일 가는 것보다 질러가서 아파트
잘못 들려. 이 아파트. 여기. 네. 조산 붙으려면. 바람이 좀 세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통 이륙장에서 이렇게 말이 많을 때는 기상이 예, 좀 여기가 더 좋잖아. 어렵거나 아리까리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옵니다. 완전히 더미로 이륙하신 분이 예, 일단 비행을 해서 자, 여기서 비행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그런 대안을 하나씩 내놓게 되는데 일단 앞 사람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은 대안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이 많은 거는 그렇지 열이 해는 더 좋고. 날이 별로 바람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저쪽도 해가 비치잖아요. 우리가 저까지 갈 수는 없는데 저기 가면 저기가 더 좋아. 그렇지. 열이 생기는 데가 꼭 이렇게 우리 바람이 딱 불어오면 이륙장에서 딱 바람이 좋으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열이 어디서 와? 저런 데서 오는 거예요. 저런 데서 저 벌판에 벌판에 벌판도 어디서 오냐면은 저 집 많이 모여 있는 데죠. 이렇게 그냥 이런 벌판이 아니고. 공기가 갇혀 있을 만한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야 돼 구조물이 아,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이 그러니까 그 주택가 가서 주택가에서 이렇게 그 사이사이 공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모여서 아이고. 일단 공기가 갇혀 있다가 뜨거운 공기가 아니고 그냥 공기야. 근데 햇빛에 의해서 데펴지면서 이게 점점 커지면서 빵 터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제일 좋냐면 여기 아파트 건물 있잖아요. 그 앞에 왜냐면 여기서 바람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데는 그게 안 흐트러져.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쪽은 바람이 살살 불면서 다 흐트러져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 여기는 이렇게 어머게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단지 있으면 그 앞에 생긴 열이 저 작은 아파트 타고 이탈을 할 경우가 있어요. 바람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열이 생기는 데는 햇빛이 계속 비춰갖고 데펴지기 좋은 장소나 그런데 물은 잘 안 데펴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바위 같은 것도 잘 데펴지지. 아니야 안 데펴져 바위도. 데펴지려고 한참 걸려. 한참 있다가 네. 데펴지지. 근데 저녁에 올라가고 싶으면 바위산으로 가면 돼. 돌이 한번 데펴지면 식는 것도 오래 식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비행할 때 실제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봐가지고 실패했어. 다음에 갔는데 성공했어. 실패한 때하고 성공한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 바람하고 그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고 지금은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때는 덜 들어왔는데 안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방해물이 없어. 혼자 비행해. 근데 딱 오는데 글래더 확 올라가. 그럴 때는 완전히 좁게 돌아야 돼. 브레이크 확 잡아가지고 스파이럴 돌듯이 확 돌아가고 자꾸 올라갈수록 좀 편해지거든. 열이 커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런 데서 막 사람들 많이 모여갖고 있는데 여기서 막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돌면 막 부닥히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여튼 그래요. 일단은 햇빛이 비치는 쪽. 이쪽 그죠? 이쪽. 예산 총리 어디 내렸어요? 몰라. 저서 어디 내렸어요? 여기 내리면 좋겠네 여기. 참고하고 여기. 그럼 보면은 저기 산 이렇게 그 저 동네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열받쳐 이렇게. 우리가 저까지 못 가서 그러지. 자, 바람도 약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얘기가 많아집니다. 우리 흑석이 형이 바람이 좋아졌습니다. 바람 올라올 때 틈 타서 나이스 이륙했어요. M6 글라이더 바로 왼쪽으로 붙을 거예요. 여기 현지에서는 그렇게 바람이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부는 쪽으로 바로 붙어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 이제 옆으로 붙는데 여기서 옆으로 붙어가지고 어 레전드 형님 실패했고 희덕이 형님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많이 까지고 옆에 붙어서 올라오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안 올라갈 거예요. 옆에 붙어가지고 착륙 모드로 나가게 되면은 바로 투지되면 무조건 떠야겠네. 여기는 정답이 아니다. 벌판이 정답이다. 레전드보다 더 까졌어. 걔는 장비가 새 거야. 네? 레전드 장비가 새 거야. 새 거라고요? 네. 줄이? 그래. 네. 나와봐라. 한 줄이 얼마? 꽃자가 나와봐라. 이거 폭풍이기 때문에 폭스가 약간. 자 지금 왼쪽이 북쪽이래요. 왼쪽이 북쪽이고 지금 오른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북서로 들어왔다가 북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람이 자주 바뀌어요. 약하기 때문에 리치는 안 됩니다. 리치 될 정도 바람은 안 불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볼 타고. 네.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바람이. 네. 그럼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도에 벌판입니다. 벌판. 사이 벌판 가도 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쪽. 올라가자. 네, 그러니까. 저 아파트. 가기 전에 다 쪽으로 가는 게 예, 그나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보인다. 저쪽에서 돌아가는가 봐 아까. 화장 중에 피곤하셨네. 그거 좀 풍바지고. 아, 이게 너무 풍이 오니까 맞네.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네 지금. 예. 바람이 좀 센 듯 해야 되는데. 열이 좀 리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리치하거나 착륙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나라 거. 지금 좋잖아. 좀 기다렸다 좋을 때 나가면 돼. 그래, 기다렸다 좋으면 나가면 돼.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오우, 이때 나가야 돼. 준비하고 천천히. 뭐 이륙 하려고 들었다가 이제 바람이 안 좋아서 죽입니다. 죽이면은 그때 좋아져요. 나이스. 이야. 자, 이륙은 성공했습니다. 맞아, 바로 꺾어야 돼. 이륙 꺾어. 바로 꺾어서 바로 창. 바람이 아까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밑으로 그렇게 많이 까지지 않고. 그래도 낫다. 바로 꺾으니까. 옆으로 가면서. 까지고. 북쪽 사면으로 계속 무서워서 못 들어가. 도전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왜냐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면에 맞고 튕겨지는 바람을 좋아. 이용해서 일정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건데 저기 저기 열이 같이 올라오면은 쉽게 올라오죠. 일단 안 까지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딱 나와야 바로 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갈래면 직진하던가 아니면 바로 붙이던가 둘 중에 하나만. 조금씩 바람이 조금씩 낮아지는데 뒤까지 뜬 사람 다 쫄아면 직진해야지. 그렇지. 남하고 다른 방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쫄아라는 걸 보고 내가 그리 갈 순 없지. 자, 지금 우리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약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를 타고 중간에서 이제 휴게소에서 나머지 팀원들하고 합류해서 오는 데만 청주에서만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오면 좀 더 가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바람 불고 와서 4시간 와서 지금 상태라면은 4분 정도 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4분 비행하고 착륙하고. 바람이 잠깐 정권으로 들어오네.
올라온 게 고열기가 됐는데 안 보이네. 이 정도 센데? 이러면 셀 때 나가는 거고 약할 때 나가야 돼. 저 우야만 쳐다보고 있었네. 우리 차 아까 텐데 깊게 받은 데다. 와 저기 있네. 좋네. 어 언제 잡게 날 것 같아? 오. 오 내려가는 거 역시 빨라. 야, 지금 우야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벌써 지나갔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웅기야. 너밖에 믿을 게 없다. 어 아무 때나. 그래도 늦게 제일 세 거잖아. 근데 나는 내전지형보다 더 내전지형. 아,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준비해서 나가자. 그 다음에 너야? 네? 응? 다음에 너 다음에 나나 할게.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 같아요. 지금 몇 명이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륙을 했는데 전부 다 쭈루를 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좀 뒤로 갈수록 바람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아직도 릿지 바람은 안 되고 그래서 바람. 그냥 이륙해서 열이 있으면 잡는 거고 없으면은 착륙하고 그렇게 예, 체념을 하고 이제 이륙을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핏불이 예, 준비를 했고 이륙을 할 겁니다. 자, 핏불이 타는 장비는 부메랑 12. 자, 그 하네스는 자꾸 잊어버리네. 예, 저거 선수들이 많이 타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윈드색 봐.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 바람 좀 세지려고. 좀 더 올라오면은. 아직이다. 한번 들어봐. 아, 씨, 잘 나가네. 오! 나는 못 나가겠다. 어우, 나가면서 길, 지켜보자서. 끄트머리에 하네스가 살짝 갔어요. 핏불은 이제 망설이지 않고 벌판 쪽으로 쭉 뺍니다. 계속 고도는 심화되고 까지면서 계속 나가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이제 왼쪽 서면에 붙어서 다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핏불은 벌판 쪽으로 나가서 벌판에 열이 한참 그 아파트 그 근처까지 갔는데 그쪽에 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버텼습니다. 계속 돌리면서 이제 열을 사냥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 이제 너무 여기서부터 심하게 까져가지고 가서 그래도 그쪽이 제일 난 것 같아요.
그 앞에 보이는 맞은편 산 쪽에도 이륙장이 있다고 합니다. 와룡산 이륙장인가?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각산 북서풍 이륙장이고, 이따가 더 맞은편에 있는 와룡산 이륙장에도 한번 가볼 거예요. 오늘은 뭐 비행을 오래 못하고 바로 착륙하게 돼, 바로 다 착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람도 이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와본 김에 이륙장 위치도 파악할 겸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한번 저쪽도 이제 가볼 거예요.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요. 유지하면서. 근데 너무 고도가 낮아가지고 난 저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부담이 될 텐데 지금 그래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어디 가까운데 더 올라갈 데 없나? 여기 아니면 제가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거고. 그럼 올라가는 거냐? 안 올라가는 거냐? 못 올라가지? 저것도 글렀네. 저기도 글렀어요. 안 떨어지네.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이륙장 끝에 지금 앞에 서 있는 분이 정용범 씨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륙하는 동영상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용범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륙이 문제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바람이 또 삐리삐리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고. 네? 잘 들어와요? 어디 갔지?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아예 못 올라갔네. 괜히 기대했네. 아직도 올라가진 않고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일단 들었고 점프해서 이륙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륙했는데 날개가 오른쪽 날개가 찌그러졌어요. 스테빌라이저가 손잡이에 감겼어요. 어이씨, 어떻게 여긴 거야? 날개가 끊겼다. 왼쪽에 붙이고
줄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손으로 계속 풀고 있는데 장력 때문에 잘 안 풀려요. 일단 벌판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왼쪽이 윙선이 이렇게 그늘도 지고 여기서 바람이 세지 않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손으로 풀어요. 두 손으로 풀으니까 좀 풀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꼬였지? 네. 돌 때, 리버스에서 들어 올려서 돌 때 아마 걸려서 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계속 사이렌 올리죠. 하강은 계속 올리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을 쭉 빼서 공표에게 상륙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뭐 봄에처럼 여기 깡판 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래는 차 몇 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핏불이 착용을 했어요. 지금 눈 별을 다 뵀기 때문에 눈이고 갇히고 아무데나 착륙해도 돼요. 최대한 착륙해서 길렸고 그런데 하면 되고 저 아파트까지 보도를 높게 해서 가야 되는데 줄 풀으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서 뭐 할 게 없습니다. 청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리려고 했는데 계속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숙이져가지고 하나 두 개 계속 곧 땅이 낮아지면서 LD가 더 길어지고 있어요. 밭에 내렸습니다. 그래도 널찍하니 삼천포로 빠져서 삼천포 박산비행은 이렇게. 경각선은 바람 쐬서 자 이제 여기는 다른 이륙장이에요. 와룡산 이륙장입니다. 괜찮대요? 아까 맞은편에 있는 그곳의 산에서 이륙장입니다. 우리도 경각산 가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네, 레전드 형님은 먼저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먼저 내려갔고요. 우리는 나중에 저기 먼저 나간 형님이 강력하게 저기 주장을 해가지고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어우 진짜 좋다. 야 이 정도면 뭐 공기가 저기 여기 한 바퀴 돌아라. 예. 자 지금 슬슬 바람을 잡고 있어요. 자 여기가 무슨 이륙장이라고 그랬죠? 와룡. 와룡? 여기 와룡산인가? 와룡 이륙장이네. 저쪽 이륙장에서 비행을 한참 하고. 이쪽으로 지금 왔는데, 레전드 형님 나가고 희덕이 형님하고 영은이 형님도 지금 글라이더를 펴놓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바람이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서 또 들어와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넘어 들어오고 돌아 들어오는 바람이고 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가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좀 그나마
우리 픽불은 이제 이륙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바람만 올라오면 나간다. 하루 두 타는 이번에 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않는데. 우리 저 GD 형님은 이제 잘 들어와 계속. 글라이더 계속 산줄을 이거. 교환했어요. 야, 산줄을 교환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저기 여기 바람 진짜 잘 들어오네. M7 글라이더를 계속, 이제 아직까지 교환.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얼마 산줄 나도 교환하고 싶다. 비행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부터 점점 세. 여기 이륙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붙여. 올려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저기 배 아프게 좀 만들어봐. 아니 그게 아니라 방을 해놨으니까. 일단 후가 들어가야 하지 말겠지. 우리는 오늘 바로 올라갈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다 쪼를 했어요. 다 쪼를 했고 그나마 이제 그 저기 유명산에서 오신 분 지금 화면에 가끔 보이는 여성 파일럿이 있습니다. 이름이 혁슈라고 그랬나? 그 친구만 조금 뒤에 떠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벌판으로 나와서 아파트 근처 상공에서 살살 감아 돌려서 조금씩 조금씩 약한 거를 돌려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봐, 날개가 있잖아. 근데 이제 올리다 혼자 비행을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내려와서 착륙을 했는데 그쪽으로 저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텐션만 딱 주고 뭐 제대로 비행한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죽여. 네, 지금 바람이 기본 방향이 아까도 아까는 북쪽이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웃겼다. 시간도 지났고 해서 이제 바람도 돌 수 있어요. 이제 대풍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묶여가지고 비행 착륙할 때까지 풀었어. 진짜 아까 저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핸들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이륙하면 안 돼. 그거 착륙하기 바로 전까지 풀렀죠. 그럼 뭐 불가항력적이지 뭐 이륙할 때 돌았을 때 뭐 그 스테빌라이저 어떻게 예, 들어갔는지 내려가서 한번 풀어. 계속 풀었어요. 풀었어요. 고도가 높으면은 다 풀고 이제 열 잡고 비행하면은 상관은 찍어, 없는데 찍어. 지금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람 좋아, 바람 좋아. 이거 봐, 이거 보이지? 이쪽이죠? 그냥 들고만 있어. 좀 더 들어야지. 들어, 땅이 안 닿게. 땅이 안 닿게 해야지. 이게 비행할 때 계속. 여기서는 비행을 못 했어요. 나중에 이제 준비하고 준비하는 동안은 바람이 잘 들어왔는데, 이제 배풍으로 들어오다가 정풍으로 들어오다가 이렇게 돌아 들어오다 하면서 배풍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비행을 접었고 와룡산 이륙장도 이제 한번 와봤어요. 전부 다 처음 오는 곳인데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여기는 더 낮았고 레전드 형님은 뭐 여기 와서 해마다 비행을 재밌게 안 돼, 잘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열이 너무 좋으니까 야 그냥 나가도 될 뻔했다. 야 지금 나가야 돼. 지금 그대로 들어.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잘 세웠어. 진짜 괜찮아.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기다려, 저 기다려, 상태로 나가. 컨트롤이 잘 안 된 상태로 나가면 앞에 나무에 걸어요. 그렇게 바람이 빵빵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우리 핏볼이 영리하게 잘 세웠습니다. 야, 나무에 걸면 안 된다. 한번 그냥 들어보자는 심사로 들어봤는데 아직 마음에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그렇게 됐고
춘천포에 와서 양쪽 이륙장을 다 둘러봤고요. 그래. 저는 여기 기다렸다가 팍 올라올 때 해. 다음에 또 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지금 백합령 뭐 저기 그 대리만족하려고 네 동영상만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비행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서 또 만나니까. 하여튼 저희 새해 마지막 날을 새해 마지막 날이 22년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마지막 비행을 하면서 보냈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추위만 좀 지나가고 눈이 녹으면은 봄부터 또 재밌는 비행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재밌는 비행을 하면 되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걸어도 다치고 그럴 때 없어. 저는 낮아가도 물러가겠습니다. 나무에 탁탁탁.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맘 놓고 해. 뭐야 그럼 가스트야 그게 뭐야? 어? 바람이 확 돌았다 안 돌았다. 가스트죠. 엠세븐은 바람 안 불어도 잘 나간다며 들으면. 옛날에 M4 나올 때는 진짜 획기적이었었는데 M7은 그런 맛이 없어. 확 죽었네. 웅기야, 곡을 빌려줄까? 저 눈에 저기 나뭇가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나뭇가지요? 나무 저 밖에만 눈 찔리면 안 되잖아. 그 정도는 그냥 안 하죠. 좀만 더 기다려봐. 오. 얼굴로 온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 아까처럼 확 올라올 때.
저쪽에 어디 내리겠구나. 어이구, 저기 산에 붙어 있는 건 계속 떠 있네. 이제도 바람이 밀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밀어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밀어주지 뭐. 바람을 불어줄게. 글라이더 딱 들으면 양쪽에서 바로 확 불어줄게. 어, 온다. 밑에 오기 시작한다. 응. 야, 여기 종 잡을 수가 없네.